적 있어요. 얼마나 한 적 있지? 7시 21분쯤 출발을 했고, 근데 원래는 아침을 매일 읽고 다시 잤는데 다음 알람을 안 맞추고 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클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넣어가지고 그 전동 스쿠터 있거든요. 그거를 타고 한 15분 만에 온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 30분 잡아서 트럭을 타고 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글쎄 3유로 60센트나 내야 했답니다. 더 늦게 왔으면 또 기차를 놓칠 뻔한 그런 아찔한 아침 시간이고, 저번 영상 올렸을 때까지 되게 정신없고 바빴거든요. 근데 갑자기 안 바빠졌어요. 안녕하세요. 요가 가시나요? 요가 갑니다. 아이고 예쁘다. 어머님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엄마 안녕. 남겨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홍보도 해주세요. 아, 유튜브 저희가 세 명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눈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어요. 컨텐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링크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제가 베를린에 왔을 때 병을 혼자 못 따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열쇠가 없어지는 추세라 가지고 번호키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뭔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이런 거 그런 거 귀여워. 귀엽다, 예쁘다. 오늘 쉬는 날인 것 같은 느낌으로. 아, 뭐 쉬야? 아, 저 이제 그만뒀잖아요. 몰랐는데? 아, 이제 그만뒀어요. 그럼 이제. 에펙스야, 드디어. 너무 좋겠다. 저 여기 오자마자 2주 만에 일부해가지고. 그치. 근데 그게 좋긴 하지. 1년 한 3개월이랬나?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백수. 나도 내일까지. 언니 내일까지? 나도 이제 백수. 백수의. 백수의 삶. 걱정은 되지만 뭐. 걱정했는데. 이거 하나. 그렇게 바로 고른다고? 그러니까. 색을 너무 잘 맞춰.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이건 바로 되게 얇네요. 무슨 파스타 그렇듯이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. 이 얼음 파스타는 말이죠, 마늘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별다른 걸 넣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어란이랑 그냥 파스타 면만 넣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 또 한국인답게 마늘을 한 5쪽 정도? 그리고 페퍼론치노로 한쪽밖에 안 넣어요? 너무 아쉬운데? 그러면은 전 3쪽 넣어요. 데체코가 면이 맛있어요. 올리브오일도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베를린에 오시면 을의 올리브오일을 한번 드셔보세요. 베를린 로컬 올리브오일인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이 정도가 1인분이에요. 그래! 오케이. 이제 물이 끓고 있으니까 물에 소금을 조금 쳐야겠죠. 소금은 끓일 때 넣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. 이거 너무 예쁘죠?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면 베를린 콕하우스 가면. 망했어요. 자, 여기 쫙 해갖고 이렇게 쫙 해갖고 뭔지 아시죠? 짠. 뭐 유럽 5년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. 나 시간 안 됐다. 사실 파스타는 한국에 있을 때 더 자주 해 먹었거든요.
아, 마늘을 까는 게 정말 일인 것 같아. 근데 독일에는 깐 마늘을 잘 안 팔아요. 그 정도는 니들이 해라 이런 거지. 마늘을 잘 안 먹어서 그런가. 알단테로. 하나도 안 익었어. 말해볼까요? 오일 파스타 할 때 어떻게 하냐. 우선 올리브유를 불을 달군 팬에 넣어요. 그 다음에 마늘을 촥 넣어요. 마늘 살짝 볶아주죠?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물 끓었죠? 한번 촥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넣어야 돼요. 결국 같이 요리를 하게 되는. 치즈를 많이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. 아, 파스타처럼? 아, 파스타만 되잖아. 아, 파스타처럼. 자,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. 이 어란을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. 여기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이 후추를 한 번 더. 와, 괜시리 뿌듯해. 먹어볼까? 어머, 어란 사탕 같아. 맛있지? ABCD. 친구 생일이라서 파티를 하고. 그리고 10월에 어느 멋진 날 좀 틀어줄래? 아침에 이런 거 이제 제발 좀 틀어. 이제 좀 틀어도 될 것 같아. 10월에 어느 멋진 날 3시간째. 3시간째. 오늘 아침에 또 일을 하러 왔어요. 그리고 이번에 만들고 있는 켈린이에요. 이거는 디지털 버전이고, 디지털 버전과 그리고 월 캘린더, 벽에 거는 형으로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굶어 먹고 왔어서? 응. 아, 너무 당황했어. 진짜 얘가 이렇게 나 올라오는 거 두근두근해서 막.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내가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언니가 틴트를 가져온다. 틴트 피부 안 지워진다. 아니, 나사다. 얘가 막으려고 얘가 틴트? 아니, 언니, 내가 시컵해서 언니. 아니야, 디오르 디오르. 이제요. 안 된다고. 리차 티는 괜찮은데. 아, 나 리모드 가져왔어. 큰 패드에다가 니 목 적수 왔어. 아, 저 생각하고 지워줘야 되는 거. 가슴 주문주문해. 무서워서.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뻔 했는데. 어, 진짜. 내가 조심스럽게 언니. 제일 바라보고. 제일 바라보고. 혁명적으로. 어, 진짜 신경적인데? 상상해서 겁나 웃기다. 건승하세요. 꽃길만 걸으세요.
나처럼 아이라인을 그려봐.